특성화고 학생들의 꿈찾기 프로젝트 두드림. 다음 탐방 주자를 찾아온 이곳은 아하, 어딘지 알겠다. 메이크업이 한창인 걸 보니 이번 탐방은 뷰티고 친구들이겠군요.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꿈이 미용 쪽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냥 자연스럽게 뷰티고로 온 것 같아요. 욕망 뷰티팀의 긍정적 에너지 김수아. 자, 이제 다음 친구를 찾으러 가볼까요? 오, 니들 춤 좀 추는데. 오호, 이 친구는 저희와 함께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근이는 수업 시간에도 평소에 완전 열심히 하고 동아리 시간에도 엄청 열정적이게 최고로 잘해요. 어디 그럼 잠시 감상해 보실까요? 부모님이 둘 다 헤어 디자이너셔가지고 이제 아예 자연스럽게 이제 네, 헤어 디자이너가 꿈이 됐어요. 욕망 뷰티팀의 타오르는 열정 윤정은. 마지막 친구를 찾아온 이곳은 가만 있어봐, 여기 미용실인가요? 마치 미용실 같은 이곳은 뷰티고의 학교 기업 KBS. 이웃들에게 저렴하게 헤어 서비스를 제공하며 현장과 같은 실습의 기회를 얻고 있답니다. 직접 현장에 가서 체험해볼 수도 있고, 그다음 그 작년에 촬영했던 그 팀들 보면서 아, 나도 하고 싶다 생각 들어가지고 친구들이랑 같이 지원하게 됐어요. 요망 뷰티팀의 도전정신 적극이 김정화.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요망 뷰티입니다. 깜찍한 첫인사로 심사위원들에게 눈도장 팍팍! 또박또박 자신들의 꿈을 꺼내 보이며 당당히 탐방 티켓을 거머쥔 요망 뷰티팀. 학교에서는 못 배우는 막 손님 응대? 이런 것도 한번 배워보고 싶고, 현장에서만 얻을 수 있는 그런 경험을 얻고 싶어요. 잘 못하더라도 열심히 해서 많이 배워오고 싶어요. 그리고 학생들의 든든한 지원군 정은미 선생님까지. 요망 뷰티 완전체가 탐방 가기 전 모두 모였습니다. 선생님의 특별 강의가 펼쳐졌는데요. 싶어요. 우리 고데기가 우리 고데기. 자, 다시 한번 보여줄게요. 한번 주고 빗질 한번 해주고 쓱 내려서 드라이로 쭉 핀 상태에서 C컬로 만 다음에 힘 풀어서 살살살 풀면은 안으로 C컬이 말립니다. 자, 우리 이 상태로 연습해서 가서 갈 때 주의깊게 연습하고 가겠습니다. 저희 학생들이 수업 시간에도 충분히 잘 따라하는 것도 있고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가서 충분히 잘할 것 같습니다. 드디어 탐방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긴장 반 기대 반 탐방지로 들어서는 아이들인데요. 안녕하세요. 열정 열정 넘쳐요. 반짝반짝 빛나는 눈빛 우리의 꿈을 그려봐요. 요망진 우리 요망뷰티. 안녕하십니까 선배님들. 저희는 선배님들처럼 멋진 미용인을 꿈꾸고 있는 요망뷰티의 리더이자 긍정이 김수아, 열정이 윤정은, 적극이 김정아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아이고, 잘했다 잘했어. 네, 여러분 너무 반갑습니다. 4박 5일 동안 멋진 탐방 됐으면 좋겠고요. 너무 예쁜 친구들 와가지고 저희도 너무 반갑고 좋은 추억 됐으면 좋겠습니다. 요망 뷰티팀의 탐방지는 제주 최고의 브랜드 살롱 히읗 헤어숍입니다. 세련된 인테리어와 최신 설비, 미용인들에게는 일하고 싶은 일터로, 고객들에게는 또 가고 싶은 헤어숍으로 제주의 헤어 트렌드를 선도해 나가는 곳이랍니다. 제주의 토종 브랜드 살롱 히읗 헤어숍. 앞으로 이곳에서의 탐방이 기대됩니다. 자, 그럼 헤어숍 구경부터 시작해볼까요?
머리하러 갈 때마다 보는 모습들이지만 오늘만큼은 느낌이 다릅니다. 고객의 입장이 아니라 미용인의 입장으로 하하하하 너희도 곧 이렇게 할 수 있겠지? 오, 미용실 안에는 이렇게 생겼구나. 마지막으로 손님들을 위한 야외 테라스까지 구경 끝! 사회 초년생으로 출발하는 친구들이 준비도 너무 열심히 하고 적극적인 모습을 보니 너무 기분이 좋네요. 너무 사랑스럽습니다. 너무 예쁘고 네, 열정 가득해 보이네요. 파이팅. 잘해주실 거예요? 네, 당연하죠. 어떻게 해주실 거예요? 밥도 잘 먹이고 네, 열심히 많은 걸 알려드리겠습니다. 얘들아, 아직 구경밖에 안 했는데 어디 가니? 교육받을 수 있는 아카데미에 한번 가보고 있어요. 히읗 헤어숍에 근무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용 가능한 이곳. 히읗 헤어숍의 또 다른 자랑, 아카데미입니다. 이곳에선 두 달에 한번 승급 심사를 통해 실력을 확인하는 등 체계적인 교육 과정으로 디자이너들을 양성하는데요. 디자이너가 되기 위해 공부하는 스태프들은 물론 새로운 스타일을 연구하는 디자이너들이 사용하는 공간입니다. 현재 디자이너가 총 23명이 일하고 있고요. 캐스트분이 22명, 관리자 2명의 직원까지 해서 총 거의 50명 가까이 되는 직원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자랑할 만한 것이 교육 시스템인데요. 체계적인 교육 시스템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기술도 배울 뿐만이 아니라 전반적인 디자이너가 되기 위한 교육을 체계적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직원이 성장했을 때 회사도 성장한다고 그런 모토를 가지고 운영을 하고 계십니다. 교육비가 무료고 약간 직원 복지가 너무 좋은 것 같아서 와 대박이다 이런 생각한 것 같아요. 저희 미래 모습을 보는 것 같아서 기대되고 가게도 너무 멋지고 디자이너분들도 너무 멋지셔서 저도 이제 그런 디자이너가 되고 싶다고 생각했고 앞으로 여기서 많은 거 배우고 가고 싶어요. 사람들과의 만남에 잔뜩 긴장됐었던 탐방 1일차. 자, 드디어 숙소에 들어서는데 아이고 정화야 많이 피곤했구나. 그나저나 아까부터 양손 가득 들고 온 이것들의 정체는 뭔지. 어휴, 많다. 그거는 가발 고정할 때 쓰는 거고 이거는 가발 그 드라이할 때 필요한 재료들 갖고 온 거예요. 오예! 이제야 기운이 돌아오는지 신나는 댄스 타임! 그냥 친구들이랑 같이 자니까 좋아요. 오늘은 두드립 첫 번째 날이었다. 디자이너 선생님들도 멋지고 과장님도 정말 예쁘고 우아하셨다. 어디 가서 보지 못할 것들을 보니 너무 좋았고 열심히 하시는 캐스트분들이 멋있었고 나도 나중에 멋있는 디자이너가 되고 싶다고 생각했다. 그렇게 탐방 첫 번째 날이 점으로 갑니다. 탐방 2일차. 얘들아, 잘 잤니? 안녕하세요. 몇 시에 일어났어요? 6시 반. 이렇게 일찍 일어났어요? 저희 수업 안 나가려고. 솔직히 출근할 때 화장 해줄게요. 아, 그래. 그런 얘기가 있는 줄은 상상도 못했네. 아이고, 예의 장착한 요망 뷰티 탐방지로 출발. 도레미 파솔 솔솔솔 핸스케치입니다. 어린이집 아니야? 어린이집 아님? 안녕. 열정 넘쳐요. 반짝반짝 빛나는 눈빛 우리의 꿈을 그려봐요. 요망친 우리 요망뷰티 잘 부탁드립니다.
반가워 얘들아. 오늘 우리 같이 한번 재밌게 즐겁게 한번 해보고 여러분들의 미용의 인생에 있어서 오늘 기억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어. 반가워. 이렇게 요망진 애들이 와서 해야 자기 성격이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보니까 춤도 잘 추고 뭔가 성격이 활발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진짜 딱 미용에 이건 맞는 것 같아요. 10월 21일 수요일 노영전 아침조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선서! 나네요. 스케치의 규칙과 질서를 준수하고 약속합니다. 매일 아침조회는 물론 고객들과 회사 내 자신을 향한 선서까지. 오늘 우리 꿈나무들이 왔기 때문에 좋은 모습 보여주고 오늘 하루도 화이팅한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침 조회도 끝났겠다. 얼른 앞치마 챙겨 입고 손님 맞이 준비해 나서는 요망 뷰티. 학생들의 첫 업무는 매장 청소입니다. 한 번씩 전날에 했지만 그래도 아침에 오픈할 때 그 사이에 낀 먼지들 제거한다는 식으로 뿌려주고 그냥 닦으면 돼요. 코로나19 시대 청소도 소독도 더더욱 꼼꼼하게. 어제 한 번 해서 그런지 뭔가 좀 적응돼가지고 재밌어요. 지금 이곳에서 하는 것은 어떤 일이라도 다 재밌고 신나는 요망 뷰티 친구들. 자, 청소 다음 배울 내용은 무엇인가요? 고객님 들어오면 환영합니다 고객님. 여기서 인포에 있는 사람이 제일 크게 말하면 여기 전체 다가 우리 모두가 헤어스케치입니다. 크게 후창할 거예요. 먼저 선창 후창을 하고 약 확인하고 고객님께 잠깐만 자리 편하신 데 대기하라고 하는 것까지가 인포의 역할이에요. 연습 한번 해볼까요? 환영합니다 고객님, 헤어스케치입니다. 조금 더 크게 크게 말을 해야 여기 부원장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여기 선생님들, 캐스트분들 전체 다 호창할 수 있게. 자, 정화의 재도전. 환영합니다 고객님, 헤어스케치입니다. 약간 이렇게 쭉 이어가는 게 아니고 환영합니다 고객님 하면 여기 주변 사람들이 헤어스케치입니다를 이렇게 이어갈 거예요. 자, 다시 한번. 환영합니다 고객님, 헤어스케치입니다. 너무 잘했어요. 네, 그렇게 하고 이제 저는 여기 아까처럼 예약 한 번 더 확인할게요. 10시 윤욱형 고객님이고요. 저 카라 시장한테 예약했어요. 예약 확인 되셨습니다. 소지하신 물품과 거듭 보관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보관할 건 없어가지고요. 네. 어디서 기다리면 될까요? 저기서 잠시만 앉아 대기해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아니, 직접 해보니까 좀 어렵네요. 뭐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약간 계속 도레미파솔 이렇게 해가지고 밝게 해야 되는데 약간 자꾸 뭔가 처져요. 기분이 처지는 건 아닌데 목소리가 처져요. 자, 자, 계속해서 교육 들어갑니다. 손님 응대법을 배웠다면 이제는 헤어 관리법을 배워볼 차례. 뿌리 쪽에는 약이 안 발라져 있고 근데 아래 좀 다 발라져 있고 이걸 원 투터치라고 해요. 왜 이렇게 바르냐면 우리 뿌리 쪽에는 두피를 갖다 대면 따뜻하거든요. 열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아래 부분에는 열이 없어요. 그래서 같이 동시에 들어가 버리면 뿌리 쪽만 더 밝게 나올 수 있어요. 이제 디자이너 선생님들의 보조 작업을 해볼 아이들. 긴장한 아이들을 위해 하나하나 친절하게 설명해 주시는데요. 역시 뷰티고의 인재들답게 능숙하고 자연스럽게 디자이너 선생님을 도와 손님 파마 과정을 함께 해봅니다. 네, 직접 와서 이렇게 옆에서 보고 또 해보니까 나도 빨리 취업해서 같이 여기 현장에서 일하고 싶다는 생각이 커졌어요. 오늘 하루 종일 많이 수고 많이 했고 앞으로도 미용에 관심을 많이 갖고 성장하는 그런 우리 뷰티고 학생들이 됐으면 좋겠고 그리고 어디 가서든지 항상 화이팅하는 그런 미용인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좀 열정적인 모습을 많이 첫 이미지지만 봐서 너무 좋았고 앞으로의 미래가 되게 기대가 되고 이제 열심히 노력만 한다면 최고의 디자이너가 제주도에서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선물 같은 만남이 이루어졌습니다. 안녕하세요.
염색 나에게 맡겨라. 소문난 염색의 신 준우 디자이너를 소개합니다. 누구보다 빠르게 트렌드를 앞서 나가는 염색의 신 준우 쌤. 늘 배움의 자세로 새로운 기술을 연마해가는 준우 쌤을 만나봅니다. 오늘 알려드릴 내용은요, 염색 바르는 내용에 대해서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제일 기본적인 원터치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항상 상담할 때는 전체적으로 고객님이랑 눈높이를 맞춰서 왼편에서 하는 게 좋아요. 그래야 고객님이 조금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받을 수 있어요. 고객님께서는 오늘 좀 톤다운을 진행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보게 되면은 15레벨 이상이라서 전체적으로 오늘 같은 경우에는 6레벨이나 7레벨 위에 머리와 아래 머리가 한 톤으로 조금 맞을 수 있게끔 진행해 드릴 거고, 그리고 컬러를 입히기 전에 이렇게 4등분을 먼저 나눠줘요. 학교에서 배운 것처럼 해서 나눠서 최대한 고객님 얼굴에 안 닿게, 아까 4등분을 나눴잖아요, 거기를 먼저 중점적으로 길을 만들어줘요. 여기 붓이 이렇게 있으면 3분의 1 지점만 여기 닿도록 해가지고 이거를 뿌리 한 1cm 정도 떼고 그 다음에 쭉 연결해 주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볼래요? 반대쪽. 자, 적극이 정화 도전. 수직으로 들어가는 것보다는 45도 약간 눕혀서 들어가는 게 좀 더 많이 발릴 거예요. 이것도 연습해왔나? 잘하네. 그리고 붓을 전체적으로 손등을 이렇게 반원을 그린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발라주면 좀 더 엄청 잘한대요. 그렇게 바랍니다. 이야, 염색의 신한테 칭찬을 받다니 바로 취직해도 되겠다, 야. 적극이 정화에 이어 열정이 정은이도 도전. 마지막으로 수화까지. 쉬운 듯 쉽지 않은 염색 작업입니다. 근데 나 손으로 막 이렇게 하는 거 있어요. 맞아요. 이거 왜 하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약액을 내가 붓을 아무 일정량을 발랐다 쳐더라도 조금 이렇게 도포가 조금 골고루 안 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손으로 이렇게 밀착시켜줘서 조금 균일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머리를 감기는 것에도 다 노하우가 따로 있는 법. 요망 뷰티 친구들한테만 살짝 알려주는 준우 쌤입니다. 드디어 염색이 끝났습니다. 얼룩덜룩했던 투톤 헤어는 어디 가고 깔끔한 색으로 정돈된 모습인데요. 손님도 무척 마음에 들어하는 눈치죠. 머리가 상할까 염색을 두려워하셨다고요? 이제 걱정하지 마십시오. 손상을 최소화시킨 준우쌤의 염색 실력 어때요? 예쁘죠? 학교에서는 그 자격증 그 시험 위주로 그 염색이나 그런 거를 배우는데, 여기 와서는 직접 그 디자이너 쌤한테 현장에서 쓰는 방법을 배울 수 있어가지고 너무 좋았던 것 같고, 많은 디자인 선생님들 만나면서 더 좋은 정보들 많이 얻어가서 이제 더 헤어에 대한 매력을 느낄 수 있어서 좋았고, 아쉬운 점은 이제 제가 부족한 점이 많다 보니까 이제 선생님이 알려주신 거에 이제 제가 잘 따라하지 못하는 그런 게 좀 아쉬웠던 것 같아요. 그날 밤. 드디어 휴식 시간이 오랜만에 이렇게 찾아왔는데요. 네, 진짜. 이제 저희 숙소로 들어가서 휴식을 한번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와요? 나와요? 나오긴 나오는데 턱살컷. 아, 좀 더 뒤에 갈까? 어때? 턱살 지문미. 여긴 어때? 좋아. 지금 좀 힘들어. 진짜? 얘 좀 뒤로 와, 그럼 얘. 저 눌러만 줄어, 누가. 무슨 노랜데? 너 아까 똑같은 거 이거. 아이고, SNS 꿈나무들의 밤은 불타오릅니다. 오늘은 출근을 해서 직접 우리가 스텝 체험을 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 선배님들을 따라다니면서 우리 모습을 미리 생생하게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서 너무 좋은 시간이었고, 흔치 않은 기회였기 때문에 너무 소중하고 값졌다. 선배님들을 보면서 내 꿈을 더 키워나갈 수 있었던 것 같다. 나도 나중에 멋진 미용인이 되고 싶다.
탐방 3일차. 오늘은 어떤 탐방을 하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젠 제법 익숙해진 출근 인사. 능숙하게 옷을 갈아입고 나온 요망 뷰티 친구들인데요. 아, 그나저나 여기는 히읗 미용실 아카데미 아니야? 그래서 니네 오늘 무슨 수업 받을 건데? 일단은 오늘은 이제 학교에서 배웠겠지만은 뭐 A라인, 호리존탈, 이사도라인 스타일 중에서 오늘 호리존탈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게요. 커트하기 전에는 기존의 커트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이거는 지금 거의 층이 거의 없는 일자의 머리인 것 같고 밑에 라인을 정리하면서 앞쪽을 좀 자르는 방식으로 들어갈게요. 자, 얘들아 잘 봐도. 여기서 또 중요한 거 한 가지는 뭐냐면 편하게 자르다 보면은 대부분 이렇게 손으로 꺾어서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자, 이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혹시 아는 사람? 이유. 천재, 천재들이구나. 아이고, 우리 요망 뷰티 친구들을 뭘로 보고. 한국 뷰티고의 에이스들인데 이 정도는 기본이죠, 기본. 내가 더 기분이 좋네. 자, 내가 자른 위치에 스트레이트 아웃으로 운더베이스로 정확히 잘라줘야 돼요. 움직이면서, 바디가 움직이면서. 한쪽에서 잘라버리게 되면 양쪽이 길어집니다. 자르고 나서는 양옆의 길이 체킹. 체킹을 하고 넘어가는 게 좋아요. 빨리 자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확하게 자르는 게 더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네.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운 건 바로바로 실습해보며 몸으로 익혀가는 아이들. 학교 수업에서와는 다르게 강의 내용이 귀에 쏙쏙 들어오는 건 그저 기분 탓일까요? 어제는 많이 힘들었는데 오늘 두 번째로 해보니까 그래도 재밌었어요. 오늘은 그냥 실전으로 해보니까 막 더 떨리고 그래도 어제보다 실수는 많이 안 한 것 같아서 좋았어요. 특별한 만남을 위해 요망 뷰티 완전체가 모두 모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고등학교 2학년이면 미용을 좋아해서 미용 고등학교를 입학한 거죠. 내가 미용을 할 거면 미용의 어떤 유명한 데서 한번 견학도 한번 해보고 그래서 내가 저렇게 해야 되겠다 하면서 공부하는 거 하고 아예 그런 경험 없이 그냥 공부만 열심히 하고 또 차이가 또 있으니까 이번에 학생들이 좋은 경험이었으면 좋겠어요. 듣기로는 그 2층에 그 매장 하나에 이제 직원 3명이서 그렇게 처음에 시작하셨다고 들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이렇게 제주도에서 진짜 큰 그 미용실이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성장하실 수 있었는지 네, 비결 좀 알려주세요. 내가 한 30년 한 30년 정도 됐는데 그전에는 미용이라는 게 뭐 지방하고 서울권하고 굉장히 그 좀 수준 차이가 좀 많이 있었어요. 지금은 거의 비슷해요. 근데 옛날에는 이제 서울에서 이제 그 교육을 안 받으면 지방에서는 알아주지 않았으니까 저 역시도 이제 서울에서 먼저 시작을 했어요. 아까처럼 우리 학생들이 내가 미용을 시작하는데 견학 간 것처럼 나도 미용을 시작하면서 그래도 유명한 데서 일을 했었기 때문에 나도 저렇게 유명한 미용실을 차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조금씩 이제 처음에는 아주 조그맣게 했지만 알고 내가 열심히 하는 거하고 모르고 그냥 열심히 하는 거하고 뭐 다른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온 게 된 거죠. 아휴, 대표님, 제주 미용을 이끌어 나갈 우리 친구들 꼭 기억해 주세요. 어느덧 시간은 흘러 퇴근 시간. 그러나 아이들은 숙소가 아닌 아카데미로 향했습니다. 오늘 배웠던 내용을 다시 한번 연습해보기 위함인데요. 가발 저희 학교에서 막 연습했던 거 갖고 와서 연습하려고 갖고 온 거예요. 열심히 하세요. 안녕하세요.
학생들 가르쳐주러 오셨나 했는데 자연스럽게 가발을 들고 자리를 잡는 디자이너들. 짧게는 2시간 정도 하고 퇴근하고 나서 길게는 3, 4시간 정도 잡고 하고 있어요. 와, 역시 실력은 하루아침에 완성되는 게 아닙니다. 퇴근 후에 시간을 이용해 꾸준히 새로운 스타일을 연구하며 실력을 쌓아온 디자이너들. 너네 궁금한 게 많구나. 이쪽으로 가까이 와서 봐도 돼. 얘들아, 저기 기회야, 기회. 보면은 여기가 숱이 되게 뭉툭해가지고 여기에 질감 처리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저희는 막 젖은 머리 하는데 이번에 마른 머리 하는 거예요. 아, 이제 젖은 머리에 질감 처리를 하는 것보다는 이 마른 상태에서 질감 처리를 하는 게 조금 더 표현이 잘 돼요. 젖어 있을 때는 이렇게 뭉툭한지 안 뭉툭한지 잘 안 보여가지고 이제 마른 상태에서 하는 게 더 좋아요. 사소한 것 하나하나 아이들은 궁금한 것이 많습니다. 뭐 하나라도 놓칠세라 선배들 손에서 시선을 떼지 못하는 아이들. 엄마가 뷰티고를 가라 해가지고 뷰티고를 갔어요. 와, 아, 뷰티고 선배님. 안녕하세요. 물론 미용하면서 힘든 적도 많았지만 제가 드릴 수 있는 그런 기술로 고객님들한테 예쁜 머리를 해주고 이제 또 고객님들이 만족하고 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하루하루 뿌듯함을 느끼고 하는 게 제가 생각하는 미용의 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미래에 대한 고민이 많은 아이들. 누구보다 아이들의 마음을 잘 알고 있기에 더 많은 얘기를 해주고 싶습니다. 이런 선배의 따스한 마음을 느껴봅니다. 저희 학교 선배님도 있으셔가지고 제가 하고 싶었던 질문도 더 편하게 할 수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같은 길을 지금 걸으셨던 분이시니까 더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아까 막 진상 손님 이런 것도 물어봤는데 그런 손님도 다 자기가 더 노력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 보고 마음가짐부터 달라져야겠다고 느꼈어요. 이제 경력이 되게 오래되셨는데도 불구하고 맨날 이렇게 연습하러 나오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나중에는 이렇게 항상 연습을 이렇게 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숨가쁘게 달려온 요망뷰티의 탐방. 잠시 쉬어갈 시간이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찾아온 볼링장. 아니, 그나저나 니들 어떻게 볼링은 잘하니? 기분도 풀어줄 겸 저희도 화이팅 하려고 그러니까 쉬는 시간을 조금 마련했어요. 이제 스트레스도 확 풀리고 이제 다음 이제 교육도 열심히 더 들을 수 있게. 하나가 딱이다. 어, 네. 이거 뭐야? 저희 그러면은 진 팀이 음료수 쏘기로. 콜. 간판 한번 먹고 잘 제대로 해야지. 성아, 정은, 파이팅! 쟤네는 이기자, 파이팅! 첫 번째 주자, 요망뷰티의 정은미 선생님. 오, 쭉쭉 뻗어나가는 공. 이야, 쌤 왕년에 볼링 좀 하셨나 봐요. 선생님을 저지하기 위해 윤정은 등장. 오린 가운데로 잘 굴러가는 공. 아이고, 수줍게 쓰러지는 볼링핀들. 자, 이로써 두 팀은 동점. 이제 수아의 차례. 그렇지, 그렇게. 야, 그쪽 아니야. 야. 오, 아이고. 정아, 하나 더 하나. 당당하게 걸어나가 힘있게 톡. 어머. 그리고 그대로 커터. 이대로 무너질 수 없는 정화의 두 번째 투구. 자, 아유, 또 빠졌네, 또 빠졌어. 야, 유정아, 김정아 우리 팀이야. 신나게 놀리던 수아. 떨어진다. 결국, 심기일전 다시 한번. 어머, 안 되겠다, 수아야. 그 와중에 점점 볼링 감 잡아가고 있는 정화. 이거는 뻔한 결과였습니다. 야, 더 나와.
옛 말씀 하나 틀린 거 없지. 다 되돌아온다. 한바탕 웃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낸 아이들. 이긴 사람도 진 사람도 모두가 행복했던 시간이었습니다. 스트레스 좀 풀렸지? 네. 우리 이제 진짜 얼마 안 남았다. 마지막 최종 미션도 마무리 잘 짓고 우리 조금만 더 힘내서 조금만 더 화이팅 하자. 네. 요망 뷰티 화이팅! 저희가 이렇게 그 하얀색 옷으로 이제 새로 맞춰서 입고 가는데요. 기분이 새롭지 않나요? 네, 새로워요. 벌써 약간 밝아진 느낌. 아, 벌써 4일차인데 마음가짐이 어떠세요? 아, 진짜 아 벌써 4일차라니까 너무 아쉽고 아, 더 배우다 가고 싶어요, 정말. 아, 오늘은 뭐 배울지 기대돼요. 맞아요. 이제 그러면 저희 직장으로 가볼까요? 소리! 출근한 학생들이 하고 있는 건 어이? 가발 머리 감기기? 아니 근데 얘네 머리를 왜 감겨주고 있는 거야? 드라이 했었어가지고 샴푸하고 다시 하려고 하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히읗 헤어숍의 명실상부 드라이 신 별샘을 소개합니다. 밑막별, 믿고 맡기는 별샘이란 애칭이 있을 정도로 고객들의 만족도는 언제나 최상. 아트팀으로 활동하며 미용의 트렌드를 앞서나가는 디자이너입니다. 이제 머리를 말릴 거예요. 근데 머리 말릴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 고객님은 가르마를 이쪽으로 하기로 했기 때문에 네. 실전에서 고객님의 꼬리 볼륨을 살리기 위해서는 반대 방향으로 먼저 말려줘야 돼요. 그래서 머리 말릴 때는 이쪽으로. 그래서 가르마를 이쪽으로 하시지만 반대로 먼저 뿌리 볼륨을 살리면서 말릴 거예요. 그리고 목에 가까운 머리들은 그냥 편하게 말리게 될 거고요. 이렇게 천천히 말려볼래? 결 방향대로 한번 말려볼래요? 자연스럽게 건네받은 드라이기. 이 정도는 뭐 얘들아 자신 있지? 잘하네. 자연스러운 시컬 드라이를 할 건데 우리 친구들이 조금 집중해서 봐야 될 거예요. 왜냐면 제가 내일 이제 우리 친구들한테 미션을 줄 거예요. 미션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집중해서 잘 봤으면 좋겠어요. 내일 할 거거든요. 네. 화이팅 했으면 좋겠어요. 네. 롤을 이렇게 대고 천천히 뜸을 조는 거예요. 이렇게 크게 천천히 해야 돼요. 일단은 천천히 하는 걸 연습할 거예요. 이렇게 1, 2, 3, 1, 2, 3, 1, 2, 3 이런 식으로 마음속으로 이제 숫자를 세서 큰 시퍼를 먼저 걸어요. 그리고 마지막에서부터 이렇게 해서 기다려줘야 돼요. 1, 2, 3 기다려줘야 돼요. 기다렸다가 롤을 돌려서 빼면은 땡그란 시컬이 나와요. 바삭바삭하고 건조한 모발이긴 했지만 드라이를 하면은 윤기도 나고 이렇게 땡글땡글 만졌을 때 띵 이렇게 들어가는 느낌을 내려면은 빨리 한다고 잘하는 거 아니거든요. 천천히 완전 뜸을 주면서 끝에까지 잘 말고 3초 기다리고 팍 빼지 말고 돌리면서 뺄 줄을 알아야 돼요.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땡그랗게 나올 수 있어요. 혹시 먼저 해보신 거? 오 멋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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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멋있어. 이런 거 진짜 용기가 필요하긴 해. 그렇지 천천히 천천히 조금만 더 천천히 할게요. 그렇지 하면서 큰 시커를 하나 만들어요. 끝까지 끝까지 됐다 됐다. 그 다음에 다시 여기서부터 했으니까 여기서부터 시작할게요. 이제는 천천히. 그렇지. 드라이기를 할 때는 드라이기 공간이 조금 있게끔 머리가 너무 뜨거울 수 있으니 그렇지. 돌리고 오 잘하는데? 배웠네. 그렇지. 손으로
잡아주고, 잡아주고 빼볼게요. 우와. 너무 잘했다, 너무 잘했다. 그치. 오, 속도 좋다. 롤을 한 번씩 굴릴 수 있으면 굴려주면 더 좋죠. 오, 그래요. 하고, 식혀주고, 중간에서부터. 천천히, 천천히. 굴려주고, 말 수 있을까요? 끝까지? 어, 말 수 있을까요? 말, 말아봐요. 열 주고, 열 줘봐요. 열 주고, 말고, 열 주고. 어, 뒤에도 한번 열 줘봐요. 그렇죠. 어, 해서 3초 기다릴게요. 그렇죠. 그렇죠. 어. 그렇죠. 놓을게요. 박수. 천천히. 어, 너무 빨라요. 너무 빨라요. 이렇게 내려와주고. 결정리 하면서 내려놓으면 돼요. 오, 잘했어요. 어, 맞아요. 이렇게. 이렇게. 고생했어요. 아니, 드라이 할 때 뭐 그냥 C컬만 말면 되는 줄 알았는데 뭐 수분량 이런 것도 막 말씀해 주시고 어떻게 하면 더 윤기가 나는지 이런 거 더 많이 알려주셔서 드라이에 대해서 좀 더 알았던 것 같아요. 디자이너 쌤한테 배우니까 더 잘 배워지는 것 같고 뭐 꿀팁들도 많이 알 수 있어서 좋았어요. 코너 속의 코너 우리 마음이 보여. 자, 여러분 4박 5일 동안 너무 고생했고요. 우리 그동안 한가보 OX 퀴즈로 한번 좀 해볼게요. 자, 첫 번째. 자, 요망 뷰티팀의 에이스는 나다. 하나, 둘, 셋. 어? 에이스가 되고 싶고, 진짜 제 에이스 같지 않아요? 반응이 왜 이래? 3방을 다시 한다면 다시 이 팀으로 하고 싶다. 자, 하나, 둘, 셋. 오. 진짜 이거 얘네들이 아니었으면 진짜 많이 싸웠을 것 같고 저 벌써 집에 가 있을 것 같은 느낌. 두드림 신청한 것을 후회해 본 적이 있다. 하나, 둘, 셋. 체력적으로 너무 힘들고 처음에 인터뷰 자꾸 못한다고 감독님한테 혼나니까 집 가고 싶어하고 아 진짜 그런 생각 있어? 네 급사과 미안해 아니 솔직히 후회 안 한 적은 없으니까 거짓말은 못하고 아 후회는 진짜 조금 하긴 했는데 진짜 이번 활동을 통해서 많은 것을 배워가고 그리고 친구들이랑도 좋은 추억 쌓아가지고 이렇게 반만 했어요. 자, 두드림 3박을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4박 5일간의 두드림 탐방, 아이들의 마음속엔 어떤 의미로 새겨질지. 하나, 둘, 셋. 제가 감사라고 쓴 이유는 저희 요망뷰티 팀을 위해서 많은 디자이너분들과 감독님들 그리고 선생님까지 많은 분들이 도움을 주셨고 그리고 저희가 진짜 배운 것도 너무 많고 네, 그래서 감사를 썼어요. 아, 저는 학교에서 절대 못 배울 그런 많은 것들을 두드림을 통해서 배워봤으니까 그래서 배움이라고 적었어요. 선생님 사랑해요. 내일은 탐방 마지막 날이자 미션이 펼쳐지는 날. 이대로 가만히 있을 순 없다. 아카데미를 찾아 연습에 돌입한 요망 뷰티 팀인데요. 드라이를 통해 수분감을 넣어 윤기도 살려야 하고 탱글탱글함도 만들어줘야 하고. 아, 쉬운 듯 어려운 C컬 말기입니다. 응? C컬 연습하다 말고 급하게 찾은 문방구. 이게 제일 멋있네. 여기다가 단지나. 여기다 무슨 상 이거. 그래 아니 근데 긴 거는. 그래서 지금 뭐 하는 건데? 저희 가르쳐 주고 도와주신 쌤들한테 감사의 표시하고 싶어가지고 네 상장. 선물 재료 사고 있어요. 저희 상장 만들어 드릴 거예요.
4박 5일간 함께하며 많은 것을 알려주신 선생님들, 감사한 마음을 담아 특별한 선물을 준비해봅니다. 아이들처럼 예쁜 상장, 다들 좋아해 주시겠죠? 어느덧 4박 5일이 지나고 탐방 마지막 날이 밝았습니다. 이렇게 미션을 끝낼 건데 다 각자 각오 한마디씩 해주세요. 먼저 정은님부터. 시간은 안 나와도 그냥 시컬만 제대로 말자 라는 생각으로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교수님은요? 아, 저는 이제 시컬을 잘 못하니까 시간 안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은님은요? 저는 못해도 좌절하지 않고 최대한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파이팅! 파이팅! 자자, 다들 파이팅! 잔뜩 긴장한 아이들, 숨 돌릴 새도 없이 바로 미션 준비에 돌입했는데요. 그동안 함께해준 소중한 파트너 가발 정리부터 시작해봅니다. 떨려요. 어제 배운 것대로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떨려가지고 잘 못할 것 같기도 한데. 혹시 연습 많이 했나요? 네. 어제 말했듯이 시컬 드라이를 이제 미션으로 줄 건데요. 40분 시간을 주고 이제 우리 친구들이 어느 정도 늘었는지 한번 확인하면서 제가 피드백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잠깐 갖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화이팅 할게요. 화이팅! 드디어 요망 뷰티의 마지막 미션이 시작됐습니다. 아이들에게 주어진 시간은 단 40분. 그 시간 안에 젖은 머릿결을 말리고 시컬 헤어를 완성해야 합니다. 전문가에겐 충분한 시간이지만 아마추어인 학생들이 제 시간을 맞출 수 있을지 부지런히 손을 놀려보는 아이들인데요. 결과만큼 과정도 중요한 법, 하나하나 살펴보며 아이들의 실력을 체크하는 별쌤입니다. 40분이란 시간 동안 놀라운 집중력으로 오로지 시컬에만 열중한 아이들. 덕분에 요망 뷰티 팀 모두 시간 내 시컬 말기 미션 완수! 열심히는 해왔는데 선생님 기준에 잘 맞게 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뭔가가 아쉬웠는지 마지막까지 핏을 놓지 못하는 수아. 아유, 수아야 예뻐. 선생님이 가르쳐준 걸로 하다가 갑자기 막 시간 너무 없는 것 같아서 또 막 제가 연습하던 걸로 막 돼서 좀 아쉬워요. 시간 내 못 마칠까 걱정하던 정훈이도 시컬 말기 모두 완료. 그래도 어제보다는 더 잘한 것 같아요. 제한 시간 안에 모두가 미션을 완료했으니 이제 남은 건 별쌤의 평가뿐. 내가 다 떨리네. 별쌤, 애들 열심히 한 거 다 보셨죠? 보너스 점수로 다 챙겨주셔야 돼요. 마음에 들어요? 진짜요? 전체적인 겉모습을 확인한 후 탱글탱글함이 살아있는지, 윤기는 나고 있는지 한 작품씩 차분하게 살펴보는 별쌤입니다. 선생님의 동작 하나하나에 아이들은 지금 천국과 지옥으로 가는 중. 포커페이스를 유지하며 작품을 살피는 별쌤인데요. 어떤 평가를 받게 될지 아이들의 긴장감만 더해집니다. 우리 정아 같은 경우는 좀 윤기가 굉장히 많이 나는 것 같아. 천천히 조금 뜸을 져서 잘한 것 같고, 수어도 마찬가지로 이제 모발 끝이, 끝 처리가 일자로 뻗은 모발이 없이 되게 잘 고르게 한 것 같고, 우리 정은이도 가발이 숱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한 땀 한 땀 되게 잘한 것 같은데, 우리 세 친구들의 이제 공통점이 이제 솔직히 말하면 뿌리에 볼륨이 없기는 없어요. 뿌리 볼륨이 없고 눌러져 있는 상태로 지금 마무리가 되기는 해서 조금 아쉽기는 한데, 제가 뿌리 볼륨 살리는 거는 이제 시험에 포함이 되지 않아서 다음에는 이제 뿌리 볼륨 살리면서 조금 더 잘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저는 진짜 놀랬던 게 이제 롤 잡는 것도 되게 서툴 줄 알았는데 롤도 되게 잘 굴리고 천천히 배운 대로 잘한 것 같아서 너무 깜짝 놀랐어요. 아, 잘할 것 같아요. 조금 기대되는 친구들인 것 같아요. 제 꿈은 헤어 디자이너인데 4박 5일 두드림 활동하면서 많은 디자이너 선생님들한테 좋은 정보 받고 이제 제가 모르는 거 채웠으니까 이제 앞으로도 더 좋은 헤어 디자이너로 발전하고 싶어요. 진짜 힘들지만 너무 보람차고 매력있고 너무 재미있어가지고 계속 헤어로 가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4박 5일 동안 저희가 너무 감사해가지고 진짜 별건 아니지만 저희의 진짜 진심 감사한 마음을 담아가지고 제가 상장을 한번 만들어봤는데요. 네, 지금부터 상장 수여하겠습니다. 친절 감사상 미녀 이예민 과장님. 실습 기간 동안 저희의 모든 활동을 잘 챙겨주시고 항상 친절하게 저희를 대해주시고 정말 많은 도움을 주셨기에 친절 감사상을 드립니다. 아이들에게는 잊지 못할 4박 5일간의 추억. 요망 뷰티 친구들이 디자이너가 되어 다시 만날 그날을 상상해봅니다. 제주 미용 트렌드를 선도하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앞으로 제주 미용의 미래를 이끌어나갈 사람들. 오늘의 당신과 내일의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모두 파이팅! 이번엔 유통이다. 트렌드 파이팅! 겨울은 제주 감귤이 익어가는 계절. 제주유상 MFOD팀 제주 감귤의 유통을 배우다. 액션! 너도 먹어볼래? 감귤의 생산에서부터 온오프라인을 통한 마케팅까지. 다음 주도 재밌겠다. 우리가 들고 온 MFOD 채널 고정!